두 명제. 어떤 명제냐면 P면 not Q이다. 이거랑 not P면 R이다. 얘가 참이래. 얘가 참. 얘가 참이 될때 항상 참인 명제를 문제에서 찾으라고 했지. 그래서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P면 not R이다. 얘들아, 이거는 지금 너네가 지금 주어진 명제 이거랑 이것만 참이라고 했어. 얘랑 얘만 참이라고 했는데 얘가 참임을 보일 수 있는 지금 무슨 다른 조건이 있어? 어떻게 알지? 얘가 참이래. 얘랑 얘가 지금 참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가 참인 거를 두개더 해줄 수 있다? 어떤 것도 참이라고 해줄 수 있지? P면 not Q이다. 이거랑 또 참인 게 무조건 이라. 이 명제랑 무조건 뭐랑은 항상 참이라고 했어. 그치? 대우. 그럼 얘 대우를 한번 찾아볼까? 얘 대우? P면 not Q이다. 이거의 대우 어떻게 되지? 두 개를 바꾸고 부정을 시키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치? Q는 not P이다. Q는 not P이다. 얘도 이제 참이 되는 거지. 얘도 참. 그치? 그러면 얘가 참이래. 그러면 또 얘랑 참이 되는 게또 뭐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 부정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지. P이면으로 시작하는데 누구 있어? 얘를 1번, 2번, 3번 사고 나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P이면으로 시작하는 애가 누구 있어? 그치? 1번이지. 그러면 1번으로 시작했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그 다음 얘가 지금 낫 큐로 끝났잖아. 낫 큐로 시작하는 애를 찾아봐. 없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지 거실인지 알수 없는 거야. 지금 이거는 뭐냐면 니은을 보면 알수 있는데 봐봐. Q이면 R이다 그랬지. 그럼 이 중에서 Q이면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봐. 누구 있어? Q이면으로 시작하는 거. 그치? 2번이지. 그럼 봐봐. Q이면 not P이다 그랬어. Q이면 not P라고 했어. 그런데 not P이면 R이래. 그럼 너네가 이걸 한 번에 쓸수 있겠지? 어떻게 한 번에 쓸수 있겠어? Q이면 not P인데 not P이면 R이래. 그러니까 이거는 Q이면 R로 바로 쓸수 있겠지,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디귿 해볼까, 디귿? 디귿? 디귿 봐봐. 디귿은